윤형주 횡령조사 자산블록에 관한 진실. 세시봉으로 유명한 가수 윤형주가 회사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약 1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. 30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경기도 안성시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시행사를 인수해 투자금을 모은 뒤 법인 자금 11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윤형주를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. 윤형주는 2010년 회사 돈 11억 원을 인출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급 빌라를 매입하고 실내 장식 비용 등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. 또 경찰은 윤형주가 법인 자금 30억 원가량을 개인 명의의 계좌로 옮긴 정황도 파악해 수사 중이다. 경찰은 지난해 12월 윤형주가 운영해온 시행사 관계자들에게서 고소장을 접수해 7개월에 걸쳐 수사를 벌여왔다. 그 결과 윤형주에게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. 이에 대해 윤형주는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. 또 경찰 조사에서 미처 해명하지 못한 부분은 검찰에도 소명할 예정이라고. 향후 검찰 조사가 주목된다.